리더십의 완성은 후임을 성공적으로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서 결국 결정이 지어집니다. 전임자의 리더십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후임자 얼마든지 그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공든탑 허물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성공적인 리더십의 이양은 전임자의 리더십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심지어는 전임자가 그리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후임자가 전임자의 리더십을 부양시키고 또 빛을 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후임 리더가 됨을 통해서 모세는 성공적인 리더십 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축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리더십의 이양은 모세 자신이 시작하거나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서 어떠한 자질과 또 어떠한 특징을 보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사람의 반응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 시리즈를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부상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그 해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 이전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 이 갤럽이 몇 해 전에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가가 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무려 5만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5만 명의 기업가.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업가는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적합한 자질과 재능과 은사, 이것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기업가 기질인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아무리 훈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이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가가 되기 위해 적합한, 리더가 되기 위해 적합한 특징이 있고 재능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갤럽의 분석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를 보세요.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성품적인 부분이 있고 능력의 부분이 있고 은사의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타고난 부분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장점과 재능과 특성이 어떤 성장의 배경에 노출이 되느냐, 그리고 다듬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람직한 리더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의 10%가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영토의 15%가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막대한 전장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빵값이 무려 2천억 배. 여러분 상상이 돼서 2천억 배. 어제 1원짜리가 오늘 2천억 원이 된 겁니다. 지금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막 수백만 배가 뛰고 막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엄청난 웅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대단한 카리스마로 독일의 영광을
되찾자 사람들을 열광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보면서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말도 안 되는 이 교회의 부패한 선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히틀러는 재능이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카리스마, 뛰어난 리더의 자질이죠. 그러나 성장 배경이 삐뚤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성품이 잘못됐어요. 그야말로 유럽에 재앙을 몰고 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타고난 자질과 조건으로 리더를 설명한다, 사실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가 리더 되기 위하여 갖추고 훈련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리더가 되어 남을 이끌기 전에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이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수종자, 사환, 심하게 말하면 몸종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굳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수업을 받는 겁니다. 아, 지도자는 이러한 명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고뇌를 겪는구나, 이러한 눈물을 남몰래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구나, 일처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거 하나하나 체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는 우선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 아론이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회막을 섬기는 일을 금지를 당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봉사를 하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또 아론의 지파도 아니라 자신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막에 나아가 섬기고 회막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돌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구나, 무엇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훗날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갖추는 최대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회막 봉사를 통해 알아가게 되었기에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었을 때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일에 잘 감당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런 말 들으신 적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젖소는 물을 마신 후에 젖을 내지만 뱀은 똑같은 물을 마시고 독을 낸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리더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어떤가, 어떠한 훈련을 받았던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먼저 섬기는 자로 헌신하고 충성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요? 따르는 이들의 마음과 특징을 제대로 어루만지고
이끌어가기가 힘듭니다. 전에요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아, 이 독재자들이 굉장히 하여튼 화끈하고 시원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시원시원하다. 이게요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북한은 완전히 통제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 한마디 마음껏 못합니다. 행동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독재자 수령, 그 단 한 사람은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는 말, 그의 하는 행동 다 떠받들여집니다. 노우가 있을 수 없어요. 노우하면 처형,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예스맨이 돼야 하고 모두가 예예하면서 그 독재자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지지하고 떠받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안하무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호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벌벌벌벌 기고 내 한마디면 누구나 다 온 나라 자체가 그걸 다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안하무인이 되고, 뭐 그러니 호탕할 수밖에 없고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거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2년 전이었죠. 그런 김정은이가 한 방을 꽝 맞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기차 타고 싱가포르에 갔었는데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에게 뭔가 선물을 좀 듬뿍 받아갈까 했는데 회담이 결렬 딱 돼버리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또다시 3일 동안 기차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내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데 국제사회에 나오니 이건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회담 고 준비하는 담당자 5명을 다 처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섬김만 받고 섬기는 법을 모르니까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예수 믿지 않는 여성들이 들으면 이거 너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아니 무슨 지금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그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건요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피 다 흘려주셨고 그 모진 고난의 채찍을 맞으셨고 결국 목숨까지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목숨 내어줄 정도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받은 어떤 아내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다면 그 인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섬기는 자가 될 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때투성이, 먼지투성이, 냄새 풍기는 그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을 받은 여호수아, 그는 리더 이전에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주변 사람,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기뻐하심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2014년이에요 교회협의회 수련회로 저 중국 상하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상하이에 가면 하여튼 굉장히 마천루가 쫙 펼쳐져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 빌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높은 빌딩은 자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고 두 번째가 상하이 타워입니다. 128층. 그런데 거기서 5층 내려오면 123층에 전망대가 있어요.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 한쪽에 바닥이 다 투명유리로 돼가지고 그 밑에 시내가 보이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전망대에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저 발이 제 발이에요. 제 발. 제가 찍은 사진.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거기 다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저도 거기 한번 올라가 봤어요. 야, 저는 그때 오감이 저린다는 이야기를 처음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거리고 막 온몸이 찌릿찌릿하면서 힘이 쪽 빠지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겁니다. 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125층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발밑이 완전히 투명유리 그런 데 올라가니까 막 후들후들거리고 막 멀미가 막 날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야 이거 확 깨지거나 이러면 끝장나는데 이거 어쩐가 굉장히 하여튼 겁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도 사진은 찍어야죠. 그래가지고 똑바로 서서는 참 못 찍겠더라고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저 사진 저 엎드린 거예요. 저 웃고는 있지만 마음이 웃지를 못했어요. 억지로 웃고 있는 얼굴이 딱 그 표정 아닙니까? 저 억지로 웃는구나 저거. 여러분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평소 우리가 제 아무리 높은 빌딩 우리나라 최고 그 롯데 월드에 여러분 가장 월드 타워 올라가 보세요. 뭐 거긴다고 가서 우리가 막 하여튼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겁납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는 평상시 여기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돌아다닙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유리판 위에서는 아래가 훤히 내다 보인다. 주변이 보인다. 모든 것이 다 보인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겁나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유리판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막 오금이 저리는 경험을 통해서 아, 이 베드로가 밤바다를 걸어가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 아, 이게 베드로의 못난 부분은 결코 아니구나.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파도가 확 다가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했던 초점이 파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음이 꺾이면서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게 문제예요. 다른 거, 환경과 상황 이게 보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우회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출수록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 다윗과 골리앗 아니었습니까?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은 뭘 바라보냐예요. 다 골리앗 바라봤습니다. 압도를 당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만초점 맞춰요. 그러니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커다란 고깃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 저거 관역이 크니까 맞추기 좋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만초점을 맞출수록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민수기인데요, 열두 정탐꾼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열두 명이 그 안에 여호수아가 포함된 열두 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미리 탐지를 하는 겁니다. 다 답사를 해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을 치룰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열두 정탐꾼 중에 열 명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불신앙을 갖습니다. 회유와 두려움을 갖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요? 뭘 바라보느냐? 누굴 바라보느냐?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강력한 토착 원주민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번성해 있다는 것을 보니까 들어가면 죽는 것이 뻔하다. 우린 안 된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을 하죠. 노예 근성이 되살아납니다. 우리 새로운 장관, 즉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에도 그래도 죽지는 않지 않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때 나머지 두 명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저들을 쳐서 복종시킬 것이고 저들을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절대 다수의 여론은 불가능을 말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다른 건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들은 왜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요, 다른 이들은 발밑에 꼭 깨질 것 같은 그 유리창과 같은 유리판과 같은 상황을 바라본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든든한 반석과 같은 시멘트 콘크리트와 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다른 차이인 거죠. 이게 다른 차이. 그럴 때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치러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피 흘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과 고난이 쉴 새 없이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이때 리더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조금만 흔들거리는 기미만 보여도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든지 선동하고 원망 불평할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둔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딱 선발을 하시는 거지요. 몇 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진짜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터뷸런스라고 하죠. 난기류가 확 다가온 거예요. 꼭 비행기 타고 가면 두세 번 정도는 난기류를 만나는데 그날은 정말 심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난기류에 막 휘청휘청 하다가 툭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하게 떨어지냐 하면 그 승무원들은 그 조그만 쟁반 들고 거기에 물컵들이 이렇게 쫙 배열을 해놓고는 드시겠어요? 드시겠어요? 하면서 일하는데 전문가들 아닙니까? 웬만해서는 갔다 가지 않아요. 승무원들이 비명을 지르고 승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붕 떴다가 밑으로 확 내려가니까 우리는 안전벨트 하고 있으니까
비행기하고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물컵이요 우리가 확 내려가는데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확 떨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그냥 물컵들이 물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그 몇만 미터 그 위에서. 이야, 대단했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승객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쥐야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이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죄 많아서 못 들어가면 어쩌나, 이거 큰일 났다. 아, 그런데 어떤 어린 소녀 하나만큼은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즐거워하고 까르르 웃고 막 올라갔다 떨어질 때마다 아 이러면서 막 재밌어하고. 시간이 흘러서 난기류가 사라지고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옆승객이 이 어린 소녀에게 물어요. 예, 넌 무섭지 않았니?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전혀 안 무서웠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조종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사람을 쓸 때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조금만 모하면 무너지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누군가를 쓰시고자 하실 때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불평 원망하고 휘청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초점을 맞춰야 하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시선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그리하셨듯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써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완전히 침몰해버린 배는 다른 배의 항해에 방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쯤 침몰해 있는 배는 다른 배의 방해가 된다. 여러분, 언제나 덜 죽은 자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드러나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 주님만. 나의 자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꾸 쓸데없는 고집도 문제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쓰임받는 사람의 덕목 중에 하나는 디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듯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제한적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제한적이지요. 자꾸 고집부리는 것은 이 자아가 덜 죽은 겁니다. 반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다른 배 부딪혀가지고 함께 파손하게 만드는 거지요. 게다가 혹시 틀린 고집, 맞지 않는 고집인데 계속 주장하면 이 피해가 점점 확산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부딪혀오는 무수한 변수가 있고요, 겨울바다와 같이 시시각각 그들에게 닥쳐오는 환경과 상황이 돌변할 겁니다. 오랜 세월 그 땅에서 살아온 적들은 거대하고 강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또 문제가 심하잖아요. 노예 근성. 조금만 모하면 부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판단력만으로는 이 많은 민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없이는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무인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을 내리고 잘못 이끌어가면 민족이 괴멸을 당하는 거지요. 여호수아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충만히 임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 결정을 하고 바르게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으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인간의 차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지식은 과거와 현재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속한 것입니다. 지혜가 최고예요.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플레디라고 하는 분이 멋진 말을 했어요. 토플레디.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돋움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천문학자는 별을 봅니다. 그렇지만 기껏해야 결국 별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무릎 꿇어 기도하는 크리스천은 누구를 봅니까? 별을 넘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영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기도 가운데 성도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축복된 사람이고 결국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풍성하게 얻는 왕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써주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조건 따지고 외모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신령한 지혜가 있느냐, 그 사람 쓰시는 거지요. 남극에는요, 수많은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펭귄의 먹이는 빙하 가운데를 지나다니는 물고기 떼입니다. 산란을 끝낸 펭귄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안식처를 떠납니다. 하지만 펭귄들은 쉽사리 바닷속으로 뛰어들질 못해요. 주저주저하고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속에 천적인 바다 표범이 뛰어드는 이 펭귄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펭귄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주저하여 뛰어들지 못할 때, 그런데 한 마리 용감한 펭귄이 먼저 그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뒤이어 두 번째 펭귄이, 세 번째 펭귄이, 그리고 모든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펭귄이 다 첫 번째 펭귄의 뒤로 함께 바다를 뛰어듭니다. 이렇게 수많은 펭귄이 바다에 들어가서 진을 치면 몇 마리 되지 않는 바다 표범은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밀려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뛰어내린 첫 번째 펭귄 때문에 모두가 먹이를 먹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용기를 가지고 첫 번째 가장 먼저 도전해서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일컬어 첫 번째 펭귄, The First Pengui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들은 장대하지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울면서 불면서 두려워하면서 겁내면서 원망 불평하고 주저앉던 이스라엘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렇게 외쳤던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첫 번째 펭귄과 같은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리더 이전에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왕성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서라 하시면 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